네, 반갑습니다. 2019년 1월 4일 꼭 봐야 할 마감 시황,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계내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될것 같은데,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1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 노원구민회관 강의실 지하 1층에 있습니다. 거기 오셔가지고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중경 6번 출구로 오시면 되고,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하기 안 하신 분도 구독하기 하시고, 방송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 10분에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 MTN 머니투데이 방송입니다. 같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종목 상담 많이들 보내주세요. 따로 이제 개인적으로 가입 문의를 하시면서 종목 상담 문의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하루에 전화가 적게는 한 20개, 그리고 많게는 한 40통까지 옵니다. 우리 회원분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피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는 종목 상담은 최대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 전화하시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최대한 요 013-3366-8288번으로 우리가 방송 시간에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맞춰가지고 다 해드리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뭐 공개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특집으로 해서 제가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을 한번 짤막하게나마 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꼭 신청을 글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 저는 조금 원리를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지금 시장 자체가 뭐 하루하루 이렇게 시장이 뭐 방향성 없이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가 큰 그림을 놓칠 수 있거든요. 일단은 먼저 큰 틀,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기준을 먼저 잡고 가야 돼요. 내가 기준이 없어버리면 주식에 대해서 주식을 우유부단하면 안 되거든요. 뭔가의 확실한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줘야 됩니다. 한 가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나머지 만 가지 경우의 수를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유연하게. 그 기준 자체를 먼저 잡고 가자고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증시가 지금 한2% 정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 니케이가 2.4% 빠졌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1124원, 74원, 74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10년물이 올랐고, 그 30년 올랐어. 이런 거 오른 게 낫다고 했죠. 지금 장기 국채금리 올라줘야 됩니다. 자,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가 빠져서 마감을 했는데, 빠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 단어로 한번 볼게요. 애플 얘기 나왔어요. 애플이 크게 급락했다. 그죠? 그러면 이 애플 급락하면서 뭐가 얘기해? 경기 둔화 우려감이라고 했어요. 경기 둔화 우려감. 자, 어제랑 똑같은 거였어요. 1월 3일, 전일에도 미국 증시 빠졌을 때 얘기가 뭐가 나왔습니까? 경기 둔화 우려감이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미국 증시 같은 게 이틀 연속으로 똑같은 이유 때문에 빠졌어요. 자, 그럼 애플은 왜 빠졌느냐? 안에 내용을 보면 중국에서의 판매 매출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중국에서의 판매 매출이 줄었다는 거죠. 자, 중국 증시가 1월 2일날 개장하고 난 다음에 빠졌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제조업 PMI,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 49.7을 기록했대요. 그래서 빠졌다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경기 위축 국면이라고 했죠. 그 다음날 중국 증시 빠졌나요? 아닙니다. 강보합권이었어요. 그죠? 그럼 오늘은 올랐습니다. 자, 이게 뭘 뜻하냐? 결국에는 애플이 하락을 했던 부분 자체가 중국에 의해서 하락을 했던 거고, 그러면 이 중국 증시 오늘 빠져버렸으면 오늘 국내 증시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중국 증시 반등이 나왔잖아요. 반등이. 그럼 오늘 밤에 미국 증시도 어떻다? 반등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얘기. 거기에서 국내 증시는, 중국이 반등 나왔으니까 선수들은 오늘 시장을 반등이 나올 거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장 초반에는 시장 자체 분위기가 1%대까지 밀어내리면서 계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이 연출되다가 갑작스럽게 시장이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중국 증시가 상승으로 돌아서면서부터요. 그 포인트를 콕콕 집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글로벌적인 경기 둔화 우려감이 누구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중국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중국이 위축됐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소비자가 모여 있는 곳이 중국인데 중국이 위축됐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증시가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반등 나오다 보니까 나머지 증시들도 반등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지금 미국의 댈러스 연준 총재가 얘기를 했던 것이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한 위험 리스크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금리 인하를 지금 얘기를 같이 해봐야 된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만큼 지금 제롬 파월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연준에 대한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미국이 여기서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트럼프 말대로 해줘야 됩니다. 트럼프 말대로. 자, 그렇게 뭐 글로벌 증시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은 10년물, 30년물 오르는 게 좋은 겁니다. 올라줘야 됩니다. 자, 시장 특징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해서 회의적인 관점이다. 미국 선물 시장이 상승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했고 중국에 대한 영향도 있었다. 그렇게 먼저 정리를 하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이대로 돌아서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죠. 지금 시장은 탈제조업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장 자체는 하락장 안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팩트예요.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중국이 오르자 전 세계가 올랐다.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중국이 올랐기 때문에 전 세계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미리 선반영됐구나라고 판단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차이신 PMI 지수는 매달마다 발표합니다. 다음 달에 중국이 만약에 50을 넘었다. 그럼 경기 확장 국면을 얘기할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죠? 그 부분 자체 다시 한번 기억을 하자는 거예요. 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세를 조금 보이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현대차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의 판매가 상승해 판매율이 올랐다.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소식에 지금 현대차가 반등 나왔고, 거기 기아차도 같이 반등 나왔고, 그죠? 기아차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현대 모비스, 그리고 현대 위아까지 많이 올랐어요. 자,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가 그만큼 많이 이루어졌느냐, 주가를 이만큼 올릴 만큼의 판매가 이루어졌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럼 어떤 영향이 크다? 일단 첫 번째는 환율이에요. 환율. 자, 환율 차트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인데요. 지금 여기 환율입니다. 자, 그러면 2018년도 6월달까지는 어때요? 환율이 워낙 강세 국면입니다. 그죠? 워낙 강세였을 땐 자동차가 어떻다 불리한 여건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3분기에 어땠습니까? 3분기에 올라왔고, 4분기에 올라왔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작년 2017년 4분기를 보자고. 어때요? 이때는 워낙 강세. 지금은 워낙 약세입니다. 그러면 작년 4분기에 비해서 지금 환율에 대한 베네핏이 더 많이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온다. 그러면 이 자동차 업종은 작년보다는 지금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욱더 높아야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가는 어떻다? 작년 2017년 12월달보다 지금은 현저하게 더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판매량 물론 증가했는 것도 긍정적이겠지. 하지만 그 이유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율이 더욱더 큰 물줄기입니다. 그 물줄기를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봐요. 작년 12월 대비해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할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말 그대로 환율에 대한 부분으로 영향을 보고 반등 나왔다. 지금 여기에 이 부분 자체가 지금 휩쓸고 걸린 자리예요. 자, 거래가 많이 체결되거든요. 하단에서 거래가 많이 체결됩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이 설명을 안 들으면 그냥 아, 투매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일이지만, 자, 많은 거래가 체결됐다는 것은 누군가는 많은 매도를 했고 누군가는 많은 매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매수와 매도가 체결이 돼줘야지만 그게 하나의 거래량이 됩니다. 그럼 오늘 150만 주가 나왔다는 것은 매수도 150만 주지만 매도도 150만 주예요. 이거 원리를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 많이 팔았지만 또 누군가 많이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여기서 주가를 반등 모멘텀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기아차 같은 게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거라고 봐요. 지금 환율적인 영향을 봤을 때는. 그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한 번만 이렇게 꽉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격 맞춰가지고 들어가세요. 그래, 지금 현대모비스 마찬가지입니다. 반등이 조금씩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리고 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소차 관련해서도
계속적인 이슈가 되면서 수소차 관련주들이 계속적인 상승을 조금 기록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조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차를 살것 같으면 현대, 기아, 현대차 말고 기아차를 사세요. 현대차를 살것 같으면. 아시겠죠? 그렇게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G 관련 CS2019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건데, 우리가 사실 이 5G는 상대적으로, 물론 얘기도 많이 안 나온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CS2019 하면서 폴더블 스마트폰, 이쪽으로 상당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사실 언론에서도 그에 대해서 스포트라이트를 그쪽으로 많이 줍니다. 결국에는 그에 따른 재료로 1월 2일 날큰 상승을 한번 보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5G 관련주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움직였어요. 저는 그런 언론에 대한 보도 태도를 상당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에는 상투를 잡게 만드는 거잖아요. 야,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겁나게 좋다. 여기 한번 봐라. 오늘 저는 조금은 보도 같은 것이 좀 불만이었던 게, 셀트리온 잠깐 보자고요. 아, 나는 셀트리온 오늘 뉴스도 마음에 안 들었던 게요. 물론 내 마음에 들 필요는 없어. 하지만 내가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열받았는 거예요. 셀트리온 3인방, JP모건 컨퍼런스 메인 트랙 첫 발표. 아니, 메인 트랙 발표한다는 것은 이미 얘기했는 거잖아. 응? 이미 얘기했는 거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우리 고객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 또다시 한번더 꼬셔 보려고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앞두고 있고, 이거는 이미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발표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아, 첫 발표란다. 야, 얘가 1등으로 발표하는구나. 이렇게 다 생각해요. 근데 밑에 한번 잘 읽어보세요.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메인 트랙에서 발표한다. 메인 트랙을 배정받은 곳은 이미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배정을 받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를 본다면, 너무 이런 것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더 뭐랄까요? 기대감을 조금 얘기를 하는 그런 거는 없어야 지양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너무 이제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언론의 보도 행태가 좀 싫다는 거죠. 균형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5G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이런 뉴스는 안 나오는데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사실. 자, 물론 제가 5G 관련해서 따로 유튜브 동영상을 한개 올려놨지만 거기에서 나왔다시피 이너와이어리스 이런 거 신고가 같습니다. 그 네트워크 장비주들도 대부분 다 올랐어요. 신고가 가고 있는 상황.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우리가 다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있는데 종목군들이 이미 다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5G 관련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무작정 그냥 바이오주들이 좋다고 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그냥 한 번만에 시세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주가라는 것은 항상 오르면서 빠지다가 오르고 빠지다가 오르고 빠지고 이걸 반복해요. 그러면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한 번은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었고, 그 조정 이후에, 그 조정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바이오만 계속 잡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군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종목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이오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시장 자체는 순환매 테마가 계속적으로 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돼요. 비싼 종목보다는 조금 더싼 종목, 비교적 저렴한 종목군에 대해서 가격 메리트라든지 아니면 순환매 테마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우리가 좀더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기차가 이대로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전기차가 2017년, 2018년 약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올라왔어요. 그럼 지금은 조정은 당연한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수소차가 지금 가니까 수소차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2년 동안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이 나오고 다른 여타의 섹터군으로 수급이 바뀌어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어떤 수급으로 바로 기관에 대한 수급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바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5G 관련해서도 이런 종목군들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관련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원리는 제가 따로 유튜브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걸 꼭 참고하세요. 그걸 꼭 보시면서 그런 테마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바이오 오늘 반등이 상당히 기대감에는 못 미치는 반등. 하지만 다음 주에는 한번더 반등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반등 나왔는데, 제가 볼때 이대로 이렇게 넘어가지는 못하거든요. 다시 한번 더이 반등 자체가 이런 모양이 좀될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 제가 판단했을 땐 지금 한번 반등해서 정리를 조금 한번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7만 원 밑으로 빠졌을 때, 그때 한번 더 바닥을 다지는 거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분식에 관련해서 그게 계속 마음에 조금 걸립니다. 그게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 있는 우려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한번 훑어봤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또 다시 한번 공략해 볼수 있는 시장의 흐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하고 삼성전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삼성전자, 삼성전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신가 봐요. 예, 연락이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삼성전기 같은 종목군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를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면서 92,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한1% 정도 그 가격대 얘기했는데, 지금 딱 고가격에 지금 딱 걸렸어요. 다음 주 저는 반등 나올 거라고 봐요. 이대로 경기 민감주 대표적인 종목군들인데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각 자체를 지금은 크게 이루면서 거기에 따라서 거래량 자체, 이 투매가 지금 두 번째 발생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한번 바닥을 잡아줘야 됩니다. 잡아줘야지만 안에 세력이 남아있다고 보지, 여기서 못 잡아줘버리면 그때는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가격대 왔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12만 원대도 샀고 15만 원대도 샀는 사람 천진데 지금 이 가격대 못 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도 손못 내면 이때는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주식 거래 하시면 안 돼요. 삼성전기가 바뀐 거 아니고요. 본사 그대로 다 있고요.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봐야 돼요. 아시겠죠? 빠졌다고, 어이구, 겁나라, 아이고, 더 빠지면 어떡하지? 그럼 이때 왜 사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반등에 대한 타이밍을 보고 볼 자리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인데요. 자,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CS 2019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해서 얘기 분명히 나옵니다. 그 얘기에 맞춰가지고, 시장 이슈 다시 한번 될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밑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내일 당장 아니더라도 횡보성을 보이고 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고 봐요. 많이 빠졌어요, 사실. 이런 거는 지금부터는 바닥을 조금 다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지수를 어떻게 해서 버티고 싶어 하는 그런 뭐랄까, 이 매수 심리 자체가 이 경기 민감주, 특히 전기전 접종에 좀더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삼성전자, 삼성전기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5G 관련자 한번 뽑아봤는데, 오늘 방송에서 했던 종목이에요.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앞에서 여기, 여기 아니다. 자, 앞에 여기 2016년, 2017년도 요때, 2017년도 요때 한번 크게 한번 오를 때 여기 뭐가 나왔었냐면, 이제 인도에 납품을 한다. 인도 안테나를 납품한다는 얘기였어.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랐다. 여기서 또 넘어가지 못하고 또 다시 한번 또 급락세가 또 나타납니다. 꾸준하게 지금 여기 월봉을 한번 같이 보면 갇혀져 있는 이런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자리들이 형성되고 있어요. 저는 한번 시세적인 부분을 낼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다만 이제 가격이 조금 문제인데, 이상적인 가격은 조금 이런 자리가 좋아요, 사실. 하지만 지금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뭐 비중 조절을 꼭 하시면서 대응을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안테나 관련 업체입니다, 안테나.
중계기에 들어간 안테나, 기지국 안테나를 납품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좀 나타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가를 볼때 가장 좋게 보는 것이 바로 턴어라운드 할때 가장 좋게 보거든요. 이게 지금 턴어라운드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2017년 결산 실적은 안 좋았는데 2018년도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납품되는 부분 자체가 반영된다면 우리가 앞에 실적 안 좋았을 때 주가보다는 당연히 올라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에이스테크 첫 번째 이 종목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삼지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지전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5G 관련주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5G 관련주 중에서 이 삼지전자는 LG U 플러스의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LG U 플러스의 가장 많은 중계기를 보급하고 있는 업체. 근데 이게 평창 올림픽 할 때도 이 5G 시범 서비스를 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이슈가 여기 되죠. 1월 달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기업이 실적이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빠져버렸거든요. 바닥 다지고 지금 올라오는 과정인데, 이 자리 정도는 넘어줘야 되겠죠. 사실. 지금의 주가 추이를 생각하고 매출액을 본다면, 저는 지금도 저렴하다고 봐요. 앞에서 물론 두 번의 양봉이 형성되면서 주가를 많이 올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큰 그림에서 본다면 여전히 저렴한 가격권역에 놓여 있다. 그렇게 보고 이 삼지전자도 관심을 가지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도 사실 뭐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어요. 우리가 쉽게 대응하기 힘든 시장이고, 앞서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미 시장은 뭐랄까요? 선수들의 놀이터라고 해야 됩니까? 시장이 하락 가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종목 중에 7종목이 오르면 우리가 상승장이라고 합니다. 6, 7종목이 오르면요. 근데 10종목 중에 4개 또는 3개가 오르면 우리가 하락장이라고 해요. 하락장일수록 수급이 집중이 더욱더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르는 종목이 많이 없으니까요. 시장이 하락장이더라도 거기 안에서도 오르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을 찾는 게임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시각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각을 좀더 좁게 하셔야 돼요. 그냥 아 대충 보고 아 이거 괜찮다 이렇게 해서는 지금 시장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경기 민감주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게 그전 신고가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기술적 반등에 대한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는 자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경기가 안 좋아. 그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시장을 보셔야 돼. 옛날만큼 막 그렇게 막될수 있는 경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좀 감안하시고 세계적인 불경기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는 게임이거든요. 그큰 틀, 큰 기준 자체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시장을 봐야지만 시장이 정확하게 그리고 바로잡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생각을 하고 보면 조선주나 기계주나 이런 기계주나 철강주나 이런 뭐랄까요? 조금은 기초산업군에 대해서 손을 안 대게 됩니다. 그 종목들을 비하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종목군을 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도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 주식을 해오면서, 전문가 생활을 해오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트렌드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 시장의 분위기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 분위기는 어느 정도 맞춰줘야 돼요. 우리가 조선주가 가장 큰 화랑일 때가 노무현 대통령 정부였습니다. 그때 반도체 벤처 조선주 엄청나게 철강 올랐잖아요. 그죠? 이명박 정부 그때 시대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군들이 뭐였습니까? 그때 전차군 다녔습니다. 그리고 건설주. 이렇게 정부마다 특색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박근혜 정부는 뭐였습니까? 그때는 관광산업이었잖아요. 미디어 콘텐츠.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집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또 어떤 게 있을까? 그걸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탈제조업 시대에 들어와 있다.
그 탈제조업 시대에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PR 가치라든지, PBR 가치라든지, EV베타라든지, 청산 가치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책에 나와 있는 틀에 박혀 있는 그런 생각보다는 좀더 유동적으로, 좀더 유기적으로 책의 내용을 초월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지식적인 부분 자체, 깊이가 있어줘야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 흐름 자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흐름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식은 매일 변하는 거거든요. 그 흐름 자체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유, 겁나. 안 돼요. 우리나라 구한말 때 결국에는 외국 문물 안 받아들이는 세국 정책 때문에 결국 끝까지 간 거거든요.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트렌드를 우리가 읽고 조금이라도 좀더 공부해야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전처럼, 아이고, 뭐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천만의 말씀. 그렇게 나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잔소리가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들 여러분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굳이 뭐 기분 나쁜데 그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남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왜 유튜브 방송 왜 합니까? 그런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좀더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가 좀더 여러분들께 이런 많은 정보들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새해 첫 주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첫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은 거죠. 시작이 다들 좋아하셨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안 좋아하셨던 분들도 오늘 소주 한잔 하시고 난 다음에 기분 훌훌 털어버리시고 다음 주 즐겁게 또다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